안녕하세요. 김박사의 와인레이브입니다. 오늘은 적포도로 만드는 레드와인 네 종류에 대해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와인은 까브르네 소비뇽이 되겠습니다. 까브르네 소비뇽의 고향은 프랑스로 알려져 있죠. 까브르네 프랑과 소비뇽 블랑이라고 하는 두 개의 품종이 교배가 돼서 만들어진 게 바로 까브르네 소비뇽이죠. 껍질이 두꺼우면서 안에 씨가 크고 육즙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짙은 색상에 탄닌이 아주 강렬한 레드와인을 만들 수가 있죠. 오크 숙성을 했을 때 바닐라 향이라든지 오크 향이라든지 가죽 향이나 이런 고급스러운 향들이 올라오고요. 전통적인 산지는 보르도 지역이나 그라브 지역, 호주의 쿠나와라, 미국 같으면 아주 햇빛이 좋은 나파밸리에서 최고급의 까베르네 소비뇽이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. 두 번째 와인은 메를로입니다. 아주 부드러우면서 마시기가 아주 쉬운 그런 와인으로 알려져 있죠. 메를로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새의 이름에서 유래된 것이죠. 그 새의 날개빛이 이 메를로 포도 품종의 색깔과 유사한 아주 짙은 보라색이었기 때문에 이 포도 품종의 이름을 메를로라고 이렇게 지은 것이죠. 까브르네 소비뇽보다는 훨씬 알이 좀 큰 편입니다. 그만큼 육즙이 많고 껍질이 약간 얇기 때문에 색상이 좀 더 엷은 편이죠.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페투리스라든지 생테밀룡 지역의 그랑크리급 와인들은 거의 메를로를 베이스로 만들죠. 그만큼 잘 익는 특성들이 있습니다. 까브르네 소비뇽은 제대로 익기 위해서는 병에서 몇 년 동안 숙성을 해야 되지만 메를로인 경우에는 병 숙성이 뭐 1, 2년 정도만 되더라도 충분히 마실 수 있습니다. 말린 자두나 블루베리, 블랙베리나 민트 향 같은 그런 향들이 나고요. 좀 더 숙성하게 되면은 아주 고급스러운 가죽향이 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. 세 번째 적포도 품종은 피노누아입니다. 피노누아라고 하는 의미는 검은 솔방울이라는 그런 뜻이죠. 포도송이가 멀리서 보면 마치 솔방울처럼 열매가 열리기 때문에 피노누아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것 같습니다. 껍질이 굉장히 얇고 좀 빨리 있는 그런 특성들이 있죠. 껍질이 얇다는 것은 까베르네 소비뇽이나 메를로처럼 색이 짙지가 않죠. 산딸기나 딸기류 같은 가죽향이나 트리플향 그리고 숲속의 낙엽향 같은 그런 향들도 오랫동안 숙성하게 되면 맡을 수 있는 향 특성이 되겠습니다. 피노누아 그 자체만으로서 향을 온전히 음미할 수 있도록 주로 한 가지 품종을 쓰는 게 특성이 되겠습니다. 피노누아는 재배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고 또 병충해에도 약하고 수확량도 적기 때문에 와인이 비싸질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. 부르고뉴 와인들은 워낙 비싸기 때문에 오레곤의 피노누아나 뉴질랜드의 피노누아를 여러분들이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 번째 품종은 시라가 되겠습니다. 호주로 넘어가서는 이제 시라즈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는데요. 이 시라의 고향은 프랑스 남쪽이죠. 햇볕이 아주 좋은 론 지방이 고향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블랙베리나 검은 후추, 민트 같은 숙성이 됐을 경우에는 트리플 향이나 감초 향 같은 그런 고급스러운 향도 같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. 색상은 짙지만 탄닌은 아주 부드러운 편입니다. 대부분의 시라는 오크 숙성을 통해서 고급스러운 그런 향들을 강화시킬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. 적포도의 사총사라고 할 수 있는 까베르네 소비뇽, 메를로, 피노누아 그리고 시라에 대한 품종 연구를 해봤습니다. 지금까지 김박사의 와인랩이었습니다.